제 아버지가 동경제대 농학부 출신이고, 네. 생물학자였고, 인촌 선생께서 네. 중앙고보 교장하실 때, 네. 그때 학금을 지냈어요. 아하. 그런데 말하자면 아마추어 국악인이었다고 네. 볼 수 있죠. 그래서 사랑방에 국악기는 없는 악기가 없었습니다. 악기가 많았고 네. 한 달에 두 번씩 동호인들이 모여가지고 네. 기악 합주를 했는데 네. 저희 아버지는 그 대금하고 아, 대금. 네, 대금이나 반소 이런 걸 잘 부셨다고 합니다. 네. 그런데 그때 연주된 것이 소위 그 민요가 아니고 네. 정악, 네. 영산회상, 전곡 네. 그런 것을 연주를 하셨는데 제가 몰래 사랑방에 들어가서 네. 그것을 듣고 도청하셨군요. 그렇죠. 그러다가 이제 한 분은 아버지가 사랑방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네.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오라고 하나 상당히 요새 말로 이제 기합을 받는 줄 알고 네. 갔더니 꿇어 앉았는데 저 댁이죠? 그렇죠. 저 건물에. 네네. 저 그렇죠. 건물에 사랑방이면 어느 쪽입니까? 저 2층. 2층에. 이제 사랑방이죠. 그래서 들어가서 꿇어 앉았더니 나무 상자를 하나 놓으시는데 네. 그게 양금이었어요. 하하. 그래서 6살 때 아버지에게 이제 양금 레슨을 받은 것이죠. 6 때? 네. 아. 그때 배운 게 영산회상이었습니다. 아. 그런 영향이 있고 네. 또 하나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보니까 베토벤 네. 운명 네. 유성기판이 있고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. 아. 그래서 그거 다 해지도록 들었죠. 네. 그런 바람에 이제 양악하고 국악에 관심을 갖게 되고 네.